나 로지텍 좋아했네. 근데 이게 벌써 3년 전이야? 와. 하이가이스, 고노고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로지텍 콤보터치 이 조합으로 정말 오래 잘 사용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는 후원이 되지 않아서 그 아까운 걸 그냥 못 쓰게 됐어요. 저처럼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를 구입한 뒤에 매직 키보드를 사야 되나, 콤보터치를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씩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작년에 제가 콤보터치를 매직 키보드의 거의 완벽한 대체제로 추천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의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혹시 제품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품별로 소개하고 비교할게요. 콤보터치는 아이패드 케이스에 탈부착할 수 있는 커버형 키보드가 있다는 게 핵심인 제품입니다. 매직 키보드가 아이패드 그 본체 케이스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콤보터치는 케이스와 동시에 키보드 사용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거치하기 위해서 케이스 쪽에 있는 킥스탠드로 각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편한 게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키보드와 애플 펜슬 프로를 둘 다 사용해야 되는 용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키보드 분리되고 분리된 채로 펜슬을 사용하기에 좋은 상태로 케이스 킥스탠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매직 키보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게다가 가격까지도 매직 키보드에 비해서 1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지텍 콤보터치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과 나란히 두고 보면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 변경에 따른 리뉴얼 정도지 둘 사이에 어떤 기능적인 개선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콤보터치는 확실한 니즈가 있는 제품이고 또 매직 키보드에서 줄 수 없는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게 맞으니까요. 정말 아니 진짜 문제는 콤보터치가 안주해 있는 동안 반대로 이 매직 키보드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 콤보터치는 오히려 전작의 소재가 더 좋았고 이번 알루미늄과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소재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 더 좋지도 않고 가격이 그래도 이게 4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인데 고급스러운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재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차라리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만 구입해서 전작인 이 합판 키보드 커버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호환되게 만들었다면 설득력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 바꿔서 못 쓰네요. 호환이 안 됩니다. 치사해. 반면 애플의 매직 키보드는 M2 아이패드 프로까지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도 매번 액세서리 리뷰할 때마다 이 망할 매직 키보드 때문에 액세서리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엄청나게 불평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나란히 두고 보면 명확한데요. 기존에 없던 펑션키 한 줄이 더 생겼어요. 이건 매직 키보드 특유의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이 새롭게 설계되면서 가능해진 건데 기존에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각도가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뒤로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라서 키보드 쪽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좀 확보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펑션키 한 줄을 이렇게 상단에 배치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콤보터치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동안은 콤보터치는 그냥 펼쳐지는 형태다 보니까 펑션키가 애초에 있었고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전에는 이 부분이 이 로지텍 콤보터치만의 장점이었는데 혹은 다른 서드파티에도 있었던 그런 장점이었는데 이제 이 장점이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얘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펑션키에 할당된 기능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매직 키보드의 경우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실제로 자주 쓰게 될 만한 키가 할당되어 있는 반면 콤보터치의 경우는 애플에서 서드파티에 허락하지 않은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굳이 이게? 하지만 이 스크린샷 키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많이 써서 그런지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이번에 더 커지고 햅틱
피드백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이거는 뭐 맥북 트랙패드라고 해도 될 정도의 큰 변화가 매직 키보드에 있었죠. 물론 로지텍 콤보터치가 서드파티 제품 중에서 트랙패드 사용감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드파티 리그에서의 이야기지 정품과 비교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매직 키보드는 그냥 맥북 트랙패드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번에는 소재까지도 알루미늄으로 싹 바뀌면서 전작보다 더 고급스럽고 손바닥에 닿는 느낌도 크게 개선되면서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이 바닥 면의 넓이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두 제품에서 아이패드를 같은 각도로 놓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바닥의 길이가 콤보터치는 39cm 그리고 매직키보드는 23cm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매직키보드는 그 넓이 확보가 되지 않아도 바닥면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콤보터치의 경우는 키보드와 킥스탠드가 분리가 돼서 무게를 지탱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면이 이렇게 다 닿지 않으면, 받쳐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책상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아이패드를 키보드 옆에 열어두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콤보터치는 절대 키보드를 펼쳐놓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매직 키보드가 이번에 워낙 많은 부분이 개선되면서 타이핑 경험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터치의 희망은 애플펜슬입니다. 이번 매직 키보드도 타이핑에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애플펜슬의 사용성을 아직도 고려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콤보터치는 애플펜슬의 활용도가 키보드와 비교해서 거의 8:2 정도는 돼야 애플펜슬을 잘 쓸 수 있는 케이스이면서 동시에 종종 타이핑도 책상 위에서 좀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저의 의견이 완전 달랐는데 올해는 또 정반대가 됐어요. 만약 본인이 애플펜슬 프로를 거의 7알, 8알 정도 사용한다, 키보드 타이핑을 거의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콤보터치 여전히 좋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타이핑과 트랙패드 사용이 7알 이상을 차지하고 애플펜슬을 가끔 사용한다면 둘에 10만원 넘는 가격 차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압도적으로 편하고 쾌적한 타이핑 경험까지 할 수 있는 옵션은 애플 매직 키보드가 맞습니다. 이제 이 매직 키보드의 과제는 딱 하나 남았어요. 가격.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